안녕하세요. 태양을 담다 태양농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모 뽑기를 할 계획입니다. 모가 여기 저절로 뽑혀 있네요. 다른 시기 같으면은 지금쯤 물을 다 수확해갖고 저장에 들어갔을 텐데, 올해는 날이 따뜻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춥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를 뽑고 배추도 해서 김장도 할 계획입니다. 무가 이런 가을에 이게 잎을 다 쳐줬잖아요. 그래서 무가 엄청 시래요. 옛날에는 크기가 요거 반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만 생산했는데, 올해는 무가 엄청 큽니다. 지금부터 무 열심히 수확해 주겠습니다. 예전에는 요 정도 크기밖에 없었어요. 보통 요 정도 크기였는데, 지금 올해는 이만큼 크게 나온 거는 진짜 농사가 잘 됐다는 겁니다. 지금부터 열심히 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무를 다 뽑았습니다. 무가 엄청 실하거든요. 와, 제 시집 오고는 시집에 한 40년 살았는데, 시집 오고는 무농사 이렇게 큰게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이제 이것을 칼로 여기 위에 잎을 잘라내고, 이제 선별해서 저장할 것은 저장하고요. 이렇게 못생긴 것은 무말랭이용, 그리고 너무 큰 것은 일찍 먹고, 또 이제 작은 것은 아주 늦게까지 좋은 창고에 보관을 하면은 한 내년 가을까지 먹을 수 있어요. 좋은 창고에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사료 푸대, 비닐이 푸대에 딱 담아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딱 밀봉을 해서 두면은 이렇게 추석 때쯤 엄청 채소 시세가 비싸거든요. 그때 우리는 이 좋은 창고에서 무를 꺼내서 먹습니다. 햇무보다 무거운 무가 훨씬 맛있습니다. 무르지 않고, 빨리 무르지 않고요. 또 다시 지금부터 위에 순잎 자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이게 카메라 봉이 심찮아갖고 카메라가 넘어가요.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처음부터 자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요. 네, 무를 다 잘랐습니다. 이제 이 비닐이로 된 사료 푸대에다가 크기별로 생긴
모양별로 그렇게 담을 겁니다. 물을 이렇게 담았는데 한 10푸대 나왔습니다. 무거워서 덜지도 못하겠어요. 나는 이 우리 상일꾼 그대로 치워야지 나는 못하겠습니다. 사진 찍을 수 있어? 내가 이 할 줄 몰라. 여기 와요. 이거 여기 물을 뽑다 보니까 곰보 배추가 너무 많아서 그래 여기. 아, 내가 캘까? 응. 잘못 캔 뭐야, 너? 장갑 끼고 하지, 손 베린다. 날이 따뜻해서 냉이가 막 요새 쑥쑥 자라요. 그래갖고 이제 겨울 나면은 내년 봄에는 냉이가, 튼튼한 냉이가 엄청 많을 것 같아. 그러게요. 여기 곰보 배추가 야생으로 많이 났는데. 오, 이거는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. 가깝게 한번 비춰보세요. 너무 좋다. 아, 금보다 귀해요? 예, 금보다 더 귀해요. 요즘 자연산이 잘 없어요. 이거 해먹는 방법 좀 알려줘요. 이게 공기가 오염되면 이게 절대 자라지 없어요. 농약 치고 하면 이게 안 나요. 근데 정말 환경이 좋은 데서만 이게 자라거든요. 예. 예전에는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없어졌어요.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해요. 근데 이거 저는 효소도 담아서 먹고 말려서 씻을 때 정말 깨끗이 씻어야 돼요. 말려서 차로 다리 먹으면 돼요. 그 감초 하나에 대추 매달 넣고 이거 한 몇 그램 넣고 이렇게 다리 먹는데 기침가래 천식에는 최고예요. 제가 먹어보니까. 뿌리가 더 약이 된다고? 다 좋아요. 전초 다 써요. 꽃갱이 삽을 해야 되는데 다 캐지 마시고 겨울 지나고 나서 캐세요. 그러면 약성이 더 좋을 거예요. 예. 지금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서 급해서 그러니까 이거 노염만 뜯어내시고 깨끗이 물에 한 15분 정도 담가 놓으면 흙인 밑으로 깔아앉아요. 그럼 한 10분도 더 씻어야 돼요. 깨끗이 씻어야 돼요. 알겠습니다. 가르쳐줘서 고마워요. 잘해 먹을게요. 이 안에 진짜 노다지예요. 노다지. 제가 농부가 아니라 우리 다 잘라먹겠다. 우리 남편이 장갑이 다 해주도록 이제 캐러 다니거든요. 저 양해준다고. 목에 가래, 천식, 기관지, 전문조. 장기침. 알겠습니다. 네. 농장에서 채취해온 곰보 배추하고 감초 한쪽하고 대추를 넣고 한번 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뭘로 해야 되지? 홍삼? 안 돼. 24시간이나 되는데. 그럼 삼계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삼계탕으로 해보고 안 되면 한 번 더 하는 걸로. 네, 이렇게 두 시간을 끓였어요. 끓였는데 물은 뭐 별로 진한 색인지 모르겠어요. 한번 그릇에 담아서 꿀을 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맛인지. 어제 아래 묽은 놓은 꿀. 네, 지금 꿀을 넣었습니다. 맛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맛 한번 보세요. 이거 저 할 거예요. 아, 예. 곰보배추. 곰보배추 액기스예요? 곰보배추. 아, 딸이었어요. 딸이었어요? 예. 그거 옛날에는 곰보배추 그거 다 그냥 풀이라고 다 버렸는데. 이게. 맞죠? 기침 감기에 좋다 해서 감기에 걸렸는데. 그거 다 버렸었는데 요즘 그게 그래 좋대. 맛이 어때요? 꿀맛이라? 맛이 좋습니다. 약간 쌉싸름은 하면서. 엄청 오래 씻었어요. 나는 단 거를 안 좋아해요. 쓴 건 잘 먹어요. 몸이 좀 맛이 좋으면은 이제 뭐 기침 금방 낫겠네요.
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아이고, 잘 먹었습니다. 예, 금방 남겠네.